네, 안녕하세요. 이병헌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드라마 하시는데 이렇게 드라마 쪽으로 작업 영역 넓히신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화 연출과 각본 쓰실 때랑 드라마에서 하실 때랑 어떻게 차이를 두면서 작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영화든 드라마든 연극이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저한테는 중요하고 매체나 플랫폼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사실 드라마는 준비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멜로와 치즈도 대부분은 2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거고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2시간 안에 풀어보기에 좀 제가 하고자 했던 그 방향성이나 대단히 큰 서사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좀 방대한 양이었고 드라마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고 영화하고의 차이점은 길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작업 방식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조금 더 일한다는 정도였던 것 같고 네, 좀 뭐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뭐가 있었나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프라이데이 유백한 기자입니다. 이병헌 감독님, 안재홍 배우님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헌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我想请问导演啊，您的上一部电影作品在台湾获得非常好的票房。 那已经是在台湾上映的所有韩国电影当中的前五名之一了。那您当时有表示说那部电影当中有一些无厘头的喜剧要素，那想请问这一次的电影当中是否也有类似的设计存在？이병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작품인 영화 극한 직업이 대만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대만에서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상위 5위권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감독님께서 영화의 희극적 요소에는 주성치식 코미디 표현을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런 점을 반영되었나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감독님 대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치 스타일의 영화도 코미디도 좋아하고요. 제작진부터 머스터 키튼부터 주성치, 잭 블랙 다 좋아합니다. 코미디를 잘하고 부자하는 모든 배우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중에 안재홍도 포함되니까 아 지금 깜짝 놀라시네요. 예. 잭 블랙, 주성치와 어떻게 나가냐셔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라셨어요. 재홍씨가 예. 아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나 액션보다는 입이 많이 움직이는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에 가깝고요. 네, 조금 극한 직업과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 다른 방식의 코미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다 블록버스터 멜로가 체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안지용 배우님께 질문 있으시다면 想请问一下安子男演员，那您之前的作品里面大部分演都是比较年轻，然后比较内向的角色。 那这一次就演的是一个比较有身份、有社会地位、有一些 PD。那想请问一下，您在这一次为了这个角色，是否做过一些功课来演出呢？안재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내성적이고 구박받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지적인 스타 PD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역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재영님. 이전에 보여드렸던 캐릭터가 뭔가 그 인물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든지 그 진심 혹은 그 의도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서 보는 순간 재미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이었다면 이번에 제가 맡은 범수라는 캐릭터는 좀 의도적으로 그 인물의 마음을 좀 감추어서 조금 의문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접근하고 거기서 오는 좀 예측할 수 없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요. 또
라는 굉장히 당당함을 어떻게 보면 전형성을 지닌 인물보다는 제가 조금 더 실제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조금 현실적인 면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대만에서 또 꼭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한국의 주성치, 한국의 잭블랙 안지호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아 근데 외적으로도 정말 많이 준비하셨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덧붙여서 질문 드리자면. 네. 아니. 아 그럼 아니 이게 아니에요. 안지호 씨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어제 오늘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느라고 좀 많이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좀 뛰고. 무언부터 들고 사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자님들 예쁜 사진으로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과 천호희 배우님께 각각 질문 한 개씩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병헌 감독님께는 이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기 전에 캐스터 포스터 그 포스터가 공개가 됐는데 그 천호희 배우님의 캐스터 포스터가 논란이 된 바 있어요. 모르실까봐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된장녀라는 키워드가 쓰여졌다가 수정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 된장녀라는 단어가 2000년대 초반에 쓰이던 시대 착오적인 단어다. 그래서 이 조금 공감을 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드라마 소개란에 30살 여성들의 공인 연애 일상을 그린 수다 블록버스터라고 소개한 점이라던가 지금 출연하는 배우분들의 펠 연령층이 대부분 2030 세대들에 붙였다는 걸 감안을 하면 된장녀라는 단어가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캐릭터 드라마 포스터에 굳이 그 표현을 쓰시게 된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천하의 배우님께는 일단 연애에 관심이 없던 비혼 여성이 이성을 만나 사랑을 느끼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셨는데 사실 이런 캐릭터는 20년 전부터 굉장히 자주 보여준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관적으로 말하면 식상하다는 캐릭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루한 관점으로 보여지는 이 임진주라는 캐릭터가 과연 요즘 세대들의 공감을 얻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직접 연기를 해보셨으니까 아셨을 것 같아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먼저 좀 사과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네, 뭐 다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그 문장 끝에 붙은 물음표라는 문장구와 그리고 뭐 어쩌라고 같은 그 서브텍스트가 너무 배제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에 있어서 진주를 변장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런 표현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캐릭터라고 표현을 한 거였는데 어쨌든 그 표현에 대한 그 대중들의 피로감이나 피로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구나 그런 부분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천우희 배우님께도 질문 주셨습니다. 임진주 캐릭터가 요즘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쭤보셨거든요. 네. 저는 캐릭터 소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비혼이 뭐랄까 비혼이라고 비혼주의라고 딱히 정해진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앞에 캐릭터 소개 1부에서 나오다시피 사랑에 상처받고 이별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랑을 만나면서 또 앞으로 치유해 나가는 캐릭터인데 이게 물론 그게 20년 전에도 뭐 10년 전에도 계속 나왔던 고루한 캐릭터 아니면 똑같은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아남은 30대로서는 제가 사회를 살아가는 30대로서 느끼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관에서 결혼을 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일이냐 사랑이냐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해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역할 맡은 임진주라는 캐릭터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자기 할 말을 하고 자기 집안이 뚜렷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일에 확실한 목표가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기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병헌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30살 여자들의 이야기인지가 궁금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돼서 이 시기에 이 세대가 어떤 일을 겪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리고 싶으셨던 그런 이야기랑 메시지가 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획은 저기 김양영 작가님과 한 4년 전부터 스물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후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연애, 사랑 뭐 그런 것들이 끝난 후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그 사이의 시간, 그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해보고 싶다, 식당을 듯이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인물들도 있지만 저희 드라마 안에는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여자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멀티플롯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의 연애담, 연애수다, 그리고 일상들, 일에 관한 고민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인물, 나이대, 적당한 경험과 어떤 가치관이 새롭게 또 형성이 되는 시기에 그런 나이, 그런 연령대나 인물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우리 세 명의 여자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거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시기의 고민에 대해서 자유롭게 친구들이랑 수다 떨듯이 그런 수다에 동참하듯이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 천호희 씨랑 동명 씨께 질문 드릴게요. 천호희 씨는 어쨌든 영화 쪽에서는 좀 어려운 캐릭터들을 주로 해오다가 이번에는 좀 코믹 생활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연기 변신이라는 변신인데 좀 출연하시게 된 이유랑 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고 공명진이 이제 극한 직업이어서 이제 감독님과 다시 만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감 부탁드려요. 네, 우리 천우희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어떤 연기 변신을 보여주실지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면 이 내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저 스스로가 좀 즐겁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항상 새로운 작품을 맡을 때마다 새롭게 제 나름의 연기 변신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새 여자가 중심이라는 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연기 변신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자 세 명이 각자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이병헌 감독님과의 호흡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는 사실 뭐랄까 코미디나 좀 밝은 면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역시나 감독님께서 그런 점을 좀 봐주시지 않았었나 싶어서 좋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무조건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작품을 열어봤을 때 제 연기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저의 평소의 모습도 담겨있고 또 아주 연기적인 모습도 담겨있는데 매 작품마다 그렇게 하게 됐지만 일반적으로 저를 알고 있었던 배우의 이미지가 있던 그런 걸 보신 분들은 좀 신선하다 아니면 깽다 뭐 어떤 반응이든 저는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반응을 다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집주와 본인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 본인의 모습과 진주의 싱크로율.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제 모습을 잘 모르고. 네, 그럼 안재홍 씨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저는 100%를 못합니다. 아, 솔깃촌만? 네. 네, 모습이. 싱크로율이 되게 연기적으로 입어봤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아주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더 강렬한 캐릭터를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더욱더 강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명식께도 질문 주셔보면 이병헌 감독님과 네.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병헌 감독님의 페르소나로 예, 떠오르고 계신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소감은 제가 이 작품 멜로와 체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오로지 이명헌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제게는 감사한 분이고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 올해 아까 감독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올해 두 작품을 이렇게 감독님과 함께 선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지금 촬영 현장에서도 저희 극한직업 때 같이 했던 스태프분들도 몇몇 분 계세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때 촬영했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을 이제 멜로가 체질에서 또 한 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안재홍 씨랑 공명 씨는 그 멜로가 체질을 통해서 또 작업을 하게 됐지만 또 이제 한진 씨나 전현민 씨는 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 과정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또 그 한진 씨랑 전현민 씨도 출연 소감, 이제 캐스팅 된 소감 답변 부탁드립니다. 되게 단순하게 접근했을게요. 서른쯤의 연령대에 연기 잘하는 사람. 그게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네. 저도 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4명이었으면 됐을 텐데. 예, 예. 믿어 의심치 않는 어떤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이 당연히 감독이라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고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대사량도 많고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감정을 가져가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굉장한 서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어려운 말 대사도 많고 코미디라는 호흡도 있고 코미디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연기,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해요. 연기 잘하는 사람이랑 모래도 잘 하잖아요. 그런 배우들이 필요했고 그때 뭐 천우희 씨는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전현민 씨나 한지은 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뭐 그 해에 굉장한 발견이었고 이 두 분의 작품을 일단 다 찾아봤어요. 반했죠. 배우로서 반했고 저 사람은 뭘 해도 잘하겠구나라는 어떤 신뢰가 바탕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네, 소개해 주셨고요. 네.